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에드에서 군무원 경영학 수업을 맡고 있는 이현재라고 합니다. 2021년 이제 합격 커리큘럼이라고 해가지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조금 이렇게 계획을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보통 C3라고 이렇게 써요.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수업에는 C3라고 이렇게 쓰는데 C3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C3는 세 가지 C, C 세 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처음에 보시면 컴팩트라고 돼가지고 있죠. 우리가 어떤 시험이든 간에 시험 범위가 좁은 시험은 없어. 이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기말고사, 중간고사 칠 때야 그때야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이게 공무원 시험 쪽으로 오면 아니면 무슨 뭐 공기업이나 군무원 시험 쪽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 범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 넓은 범위를 어떻게 좀 줄여줄 수 있느냐, 컴팩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컴팩트입니다. 컴팩트. 요약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약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시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개가 뭐냐면 1980년대, 90년대 출제되는 것처럼 단답형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아니야, 근데 군무원 시험은 조금 있긴 있어. 단답형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중 어떤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그 범위에 들어가고 4번 아닌 거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출제가 되는 것은 주로 이렇게 선지가 쭉 나와가지고 앞에 건 맞고 뒤에 건 틀리고 그럼 옳지 않은 걸로 보는 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요 앞에 있는 A가 원인이 되어서 뒤에 나오는 B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연결고리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컴팩트하게 정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주로 도식화를 씁니다. 도식화를 써요. 그래서 도식화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한다?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그 도식화 자체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도식화에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수업을 하시다 보면 아, 저 선생님은 저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그걸 받아들이시면 그럼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식화를 통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를 줄이려고 한다? 내용을 좀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공부해야 되는 학습 내용을 좀 줄이고 두 번째는 이게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대학 갈 때요. 대학 갈 때 문과 쪽에서 점수 제일 높은 과가 무슨 과예요? 어느 대학 할 것 없이 문과에서 점수 제일 높은 과는 다 경영학과입니다. 다 경영학과예요. 전부 다 경영학과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 학문이다. 물론 그런 반증도 됩니다만 이걸 공부해내기 위해서는 높은 학습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높은 학습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내용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됐나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군무원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 어려운 내용들을 어떻게 내가 쉽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느냐. 내가 이 내용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공부를 해나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컴포터블입니다.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럼 편안하다라는 말과 쉽다는 말이 같으냐? 같진 않겠죠. 어려운 개념이지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가 되겠죠. 편안하다의 반대가 뭔가요? 불편하다. 힘들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힘들지 않게 그 개념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예시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예시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컴포터블한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컴플리트입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고 요약을 해가지고 내용을 쭉 줄인 다음에 쉽게 이제 편하게 받아들인다. 그럼 어려운 문제 어떻게 푸나요? 그 어려운 문제 안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완벽한 대비가 안 되거든. 그래서 요약을 하고 그리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시험 대비는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 그게 컴플리트한 학습 수업 대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추구하고 있는 시험 공부의 어떤 테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학습 요약이죠.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수업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공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니까 줄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려운 개념이라도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기본 이론이죠. 이거는 경영학 비전공자, 경영학 비전공자, 그러니까 경영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그 다음에 대학에서 나는 대학을 뭐 경영학 계열을 다닌 것도 아니고 사회학 계열을 다녔는데 경영원론이라고 하는 과목도 한 번도 수강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고 이 개념들이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경영학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좀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친숙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되는 게 뭐냐면 심화 이론이에요. 이 심화 이론은 뭐냐면 최고 난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만약에 경영학에서 나는 무조건 25문제 다 맞춰야 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대비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까지 풀 수 있는 이제 나의 이론적인 베이스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심화 이론이 뭐냐면 이론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론의 완성. 근데 이제 이렇게 이론 수업을 쭉 하다 보면 아, 이건 이론만 들어가지고는 내가 도저히 이거는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론은 대충 이해가 됐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이러한 부분도 나올 수 있거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업이 뭐냐면 그게 테마 특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물론 이 테마 특강에서 테마 특강의 주는 뭐냐면 여러분들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딜까요? 네,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 우리 보통 이제 경영학이라고 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문과적인 감성과 이과적인 감성이 다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인사관리나 조직관리 같은 경우에는 뭘 보는 거야? 이건 아주 인문학적인 뭐 이런 내용들도 막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재무나 회계 쪽으로 가게 되면 이건 순전히 뭐 계산하는 것만 막 출제가 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가지 부분을 다 봐야 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이 군무원 쪽이나 이런 쪽을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군수직 같은 경우는 문과 많습니다. 문과 출신들 많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어디를 힘들어하냐면 주로 재무회계 쪽을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재무회계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런 테마 강의들이 막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심으로써 회계에 대한 부분이나 재무에 대한 부분도 출제가 돼도 별 부담 없이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께 수업을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할게요. 됐죠? 그동안 힘들었던 분들은 잘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제 교수님들께서 다 얘기하실 때, 재무회계 특강 하실 때 수포자들도 풀 수 있도록, 수포자들도 풀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강의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몇 개 들어봤단 말이에요. 몇 개 들어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수포자들 못 따라와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수포자들 못 따라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과목들도 수업을 조금 해봤던 사람인데요, 다른 과목들 수업을 하면서 이제 뭐 5년, 10년 펜 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건 일단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부터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부터 뭐가 돼야 된다? 학습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재무 회계에 대한 내용은 아주 쉬운 특강, 아주 쉬운 특강,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특강, 이렇게 나눠버릴 거예요. 그럼 교수님 가운데 있는 거는요? 그건 이론할 때 다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이론적인 베이스가 안 돼 있는 분들을 위한 특강도 있을 거고, 그거는 되는데 그 위에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한 특강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시켜본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제일 밑에서부터 수업을 들어서 올라가시면 되는 거고, 되는 분들은 되는 데서부터 수업을 들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테마 특강은 아주 쉬운 부분과 아주 어려운 부분들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나뉘어져 가지고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재무 회계 쪽에 초점이 맞춰 있긴 합니다만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캐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추가되는 수업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기출문제 완성이 나오죠. 이제 기출문제 이게 조금 힘들어요. 이게 조금 힘든 게 뭐냐면 우리 군무원 시험은 아직 시행된 지가 5년이 안 됐어. 군무원 시험 시행된 지 5년이 안 됐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행정학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 말고 공무원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5년 됐다라고 하게 되면 기출문제가 15번 나와요. 왜냐하면 지방직, 국가직, 그 다음 서울시 기본적으로 3번을 무조건 치니까. 그러면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기출문제가 60문제씩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 우린 그걸 1년에 한 번 치거나 아니면 추가 모집하면 두 번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년에 기출문제가 25개씩 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이게 4년 쳤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출문제 몇 문제가 안 돼? 100문제가 안 돼. 기출문제가 100문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기출문제 100문제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파트가 전체 8개로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한 파트당 10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출문제 수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딱 왔는데 100문제 풀고 끝, 이렇게 할까? 그건 안 되잖아. 그건 안 되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기출 문제는요. 우리가 9급 국무원 시험하고 비슷한 난이도가 출제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경영학 시험이라고 하게 되면 CPA 회계사 시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7급 감사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무사 시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경영관리사 뭐 이런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 시험들 다 있는데 그런 시험들에서 우리 시험과 유사한 난이도 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 모아 가지고 기출 문제 할 때 여러분들한테 같이 다 풀어보게 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 요때 400문제에서 500문제 정도를 여러분들 풀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원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야 돼요. 난이도를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전에서 출제되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게 됨으로 해서 실전에서 만나는 문제들에 대한 체감 난이도를 낮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리는 게 뭐냐면 여기는 단원별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단원별 모의고사를 여러분들 치실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 단원별 모의고사는 예습과 복습이 둘 다 중요합니다. 단원별 모의고사는 예습과 복습이 둘 다 중요합니다. 단원별 모의고사니까 보통 우리가 그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좋은 게 파트가 8개로 나뉘어지잖아요. 모르셨습니까? 파트가 8개로 나뉘어집니다. 파트가 8개로 나뉘어지는데 8개 파트가 보통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수업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예습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그거부터 예습을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 파트에 대해서 예습하고 오셔가지고 모의고사 쳐보고 그럼 모의고사 쳐가지고 예습을 했는데도 틀리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틀린 문제는 내가 취약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원별 모의고사 수업을 할 때 내가 취약점이 어딘가? 고난도 문제를 못 풀어내는 데가 어딘가? 난이도는 낮은데 내가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어딘가? 이런 부분들을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찾아내야 돼요. 이때 찾아내가지고 그 주에 뭐 해야 돼? 복습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단락별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용 정리가 안 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때 그걸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제 실전 모의고사죠. 이제 25문제, 25문제 우리 실제 시험에 출제될 것 같은 난이도로 맞춰가지고 뭐한다? 문제를 막 풀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주 방대한 분량에서 구석구석 뽑아낼 거예요. 구석구석 뽑아내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교수님 이거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제인데요. 이런 것도 있을 거야. 한 번도 본 적 없는데요. 왜 안 가르쳐준 데서 내세요? 내가 가르쳐준 데서만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나도 수업을 하다 보면 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나도 빠뜨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문제 출제를 하고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한다? 우리가 아주 구석에 있는 문제들까지 다 연습을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 실전 모의고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업 특강인데 이 최종업 특강은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하고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는 다르게 만들어요. 왜 다르게 만드느냐 하면 이 군무원 시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온대. 똑같은 문제 계속 나와. 행정학 같은 경우에 군무원 행정학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거기도 이제 재무행정이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 그러니까 재무행정. 어차피 뭐 행정학이라고 하는 게 경영학에서 이렇게 나온 거니까. 그래서 그 경영학에 있는 재무 관리가 힘든 것처럼 그 행정학에서도 재무행정이 되게 힘든데 그 재무행정에서 보게 되면 배정과 재배정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배정, 재배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답으로 찍히는 문제가 4년 동안 3번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답도 똑같아. 배정과 재배정. 그거 나오면 무조건 답으로 찍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군무원 시험은 아마 시험의 베이스가 문제은행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문제은행 형태로 되어 있는 데서 문제를 계속해서 뽑아 추출을 해가지고 출제를 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들을 계속 출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나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다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최근 3년 동안에 제일 많이 나왔던 문제들을 모아한다.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들하고 한 번 더 복습해보고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대비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봤어요. 뭘 봤느냐면 그 작년에 군무원 우리 군무원 군수직 시험 칠 때요. 경영학 너무 어려웠다. 경영이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야.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시험을 대비를 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면 굉장히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군무원 시험은
넓게 봐야 돼요. 엄청 넓게 봐야지 이거를 깊게 들어가잖아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9급이잖아요. 특히 9급이면 깊게 들어가는 문제보다는 넓게 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들이 이거는 이 내용, 요거는 요거, 저건 저거 그거를 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거라고 한다, 이렇게 한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은 안 그런데,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객관식으로 시험 치는 거예요. 객관식으로 시험 치는 거니까 객관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는 답을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내용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정리 첫 번째 기본 이론. 이거는 전 진짜 처음 하죠. 경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할 때 요거. 그 다음에 나는 경영학 공부를 대학 다닐 때 한번 해보긴 했는데 다 까먹었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안 하면 불안해. 이런 분들도 이거 하시면 돼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심화 이론. 그 다음에 테마단과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 단원별 문제풀이, 실전 모의고사, 최종업 특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똑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7번 정도 반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중간중간 난이도는 굉장히 멘탈해지게 되겠죠. 쉬운 걸로 반복, 어려운 걸로 반복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1년을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빨리 수업에서 만나고 싶어요.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게 8월 초인데 아마 9월 달 되면 개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되면 여러분들하고 강의실에서 문제 부대격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